지금부터 김혜정 선생님이 혈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엄지군단에게 체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하고 있는 건 그린카드, 주의가 필요한 건 레드카드 이렇게 좀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자, 먼저 그린카드부터 잘하고 계신 것부터 공개해볼게요. 자, 김혜정 씨의 혈관 건강 그린카드는요. 칙차, 숙전 섭취, 그리고 황토 찜질방입니다. 자, 그러면 칙차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장민욱 선생님, 칙차가 네. 혈관 건강에 도움되는 이유 정확히 뭔가요? 일단 이 칙에는 퓨라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이완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식물성 에스트로겐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리에 에스트로겐이 좋은 역할을 미치죠. 더군다나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하는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은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상지질혈증 관리에 아주 중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칙에 에스트로겐의 함량이 콩보다는 30배 정도 많고 석류보다도 625배가 많은 만큼 이 칙을 드시는 것이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서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숙전 그린카드에 들어갔거든요. 네, 숙 역시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숙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서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아까 이제 바닐라향 파우더를 넣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걱정을 했는데 이게 과다하게 넣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소량 그냥 그 향만 나고 부드럽게만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린카드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가장 궁금한 게 거기에 황토 찜질방 들어가지고 제가 그 기운을 어릴 때 자라서 알잖아요. 근데 너무 부르는데 배아 선생님 황토 찜질방이 혈관에 도움을 많이 줍니까? 네, 도움이 많이 되죠. 우리 황토 찜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예전이나 지금은 이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실제 조선시대 보게 되면 이제 세종대왕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본인 건강을 증진시켰던 뭐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죠. 그 기록에 따르면 이 세종대왕께서는 굉장히 공무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고 뭐 잦은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 황토방에서 휴식을 취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 황토를 가지고 온도를 장작 같은 걸 해서 이제 온도를 떼게 되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우와.